직업병인데요. 날씨도 너무 TMI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촬영장 오면서 들은 노래는 사실은 요새 좀 잔잔한 노래도 많이 듣고 가요도 많이 들어서 김범수 선배님의 보고 싶다라는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뭐냐? 음식은 와우 이건 좀 고르기가 좀 힘드네요. 사실은 저 한국에 와서 한식을 많이 좋아하게 돼서 정말 너무 한식. 오, 뭐야? 아, 생일. 맞아, 맞아. 아, 근데 나 그때 진짜 감동 받았어. 너가 그린 거. 아, 나 너 생일 선물로 준 거야. 선물로 줬어요. 좀 더 특별하지 않을까. 아니, 진짜 특별했던 게 내가 원래 향수를 안 쓰잖아. 맞아. 너 원래 냄새 항상 좋잖아. 이렇게 손을 이제 밥 먹으러 왔네요. 지금 밥이 왔어요. 맛있게 생겼죠? 국수인데 칼국수. 맞아. 또 따뜻해. 아주 따뜻하게 생겼고 맛있는 김치 그리고 김치 배추. 맛있게 생겼구만.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. 지금 인사동 왔는데요. 처음으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. 재료가 꿀 꿀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귀여워. 다들 막 사진 찍고 좋은 날씨에 이렇게 자전거도 타고 와 날씨도 너무 좋아. 진짜 진짜 여기 진짜 하늘인 것 같아요. 아니요, 하늘이에요 진짜. 하늘이다 이건. 진짜 곡스이랑 이렇게 뭔가 자유로운 공간에서 같이 놀고 그러고 싶다. 날씨도 좋고 또 뭐가 좋지? 자전거 그냥 아니라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. 맞아, 로드, 로드 뭐 하이브리드 막 이런 거 있고. 네. 많아요 자전거가. 지금 막 옆에 막 지나다니는데 자전거가. 알아보고 사야 된다. 네. 그냥 막 싼 것도 아니고 그거는 이제 제대로 알아보고 좋은 거 딱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걸 운동을 하고 해야지. 아, 이거 그래서 딱 맞게 시작하니까. 네. 그죠. 아, 그래서 야, 오늘 말고 야 돌아가는 김에 그 여기 앞에 그 올림픽 공원 앞에서 여기 산책하고 있어요. 여기 근처.
무슨 그냥 버릴라고? 내가 항상 짬날 때 나 냄새 맡았단 말이야. 야, 막 맡고 어우 너무 좋은데? 그래서 항상 누워있을 때 이렇게 막 어 너무 야, 인간 다운이었지. 아. 근데 딱 너가 향수 선물해줄 때 나 진짜 예상했는데 나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. 왜냐면 너가 이렇게 향수 구경하고 있을 때 내가 그냥 옆에서 도와준 거잖아. 어떤 냄새가 올지. 난 원래 향수 안 뿌린데 어 이 냄새 좋은 데서 하는데 어 이것도 좋고 너 이것도 좋대. 그대로를 그리려고 그랬는데 아 뭔가 그 감성이 안 사는 거야. 감성? 그림 그리는 어려운 게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. 어, 아 진짜 고민을 거듭하고 그린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해갖고 주게 됐지. 그것도 되게 센스 있었어. 너가 이렇게 했었잖아. 막 그 흰색으로. 맞아. 정말 살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그림. 그냥 그림을 선물해 준 건 처음이었어. 그 용복이 방 들어가면은 이렇게 문 열자마자. 용방. 여기 오른쪽이냐 왼쪽이냐? 그죠 왼쪽. 아 근데 되게 의미 있는 거다. 어 의미 있지. 현진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밖에 없지. 와. 계속 방을 꾸미면서 아 뭐 어떻게 뭘 넣지? 나 어떻게 꾸미지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내가 라이팅을 했는데 너무 비어 있는 거야. 아예 그냥. 너무 참 마음대로 참아.